그런 날이 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일이 터지고 집중을 했는데도 하나씩 빵꾸가 나고 차된 차가 접촉사고로 당하기도 하는 뭔가가 엉키는 날들이 있다. 그런 날엔 의식적으로 커피를 자제하고 알코올 때문에 다 갈라진 손을 위해 핸드크림을 열심히 바른다. 차분해지지 않으면 큰 게 온다는 걸 이젠 경험적으로 안다. 차분해져야 한다. 아다리가 안 맞을수록 차분. 차분해지기가 힘들다. 하는 건데 그걸 또 우리가 하는 거야. 아~ 무슨 상황이 나지? 와 씨.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차분해져야 한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그게 뭔데? 몰라. 차분해지기가 힘들다. 차분해지기 힘든 날에 비트코인마저 물렸다. 아이러니하다.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다. 코로나 진료 보는데 평균 100명 오던 환자가 30명밖에 안 왔다. 개꿀, 운이 너무 좋다. 아니 이거 누가 이런 거 하는 거야? 어디서 이런 거 구했지? 귀엽다. 나랑 동의서 받을래. 고민이 많은 날엔 5층을 올라가서 TV를 켠다. 거긴 동기가 사는데 우울한 척하면 맥주랑 안주를 제공해준다. 개꿀도 이런 개꿀이 없다. 아니 병원에서 저렇게 연애할 수가 있어? 말이 돼? 병원 계단에서 저렇게 폼하고 있으면 안 걸림? 걸림 안 걸림? 아니 병원에서 저렇게 연애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정말? 경험담이야? 오랜만에 동기 모임을 가졌다. 2012년부터 만난 동기들을 보니 신기하다. 강릉 촌놈들이 나 의사요 하고 오마카세를 먹게 되었다. 제 아무리 어색한 동기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금세 친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해서 의학적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받고 도움받은 만큼 살해하고 사실 이런 게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가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마디 하자면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뭐가 그렇게 항상 신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동기랑 있으면 웃음보가 막 터집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잘 안 풀릴 때 극한의 드립을 칩니다. 혹시 심정이? 코로나 병동인 음악병실. 자, 이제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입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땀도 주룩주룩. 밖에 땀 온다 주룩주룩. 오늘 여기까지.